경찰에 쫓기던 지명 수배자가 검거를 돕던 시민을 차에 매단 채 5km를 질주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을 포함해 3명이 다쳤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경찰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승용차. 검거를 도우려던 남성이 앞을 가로막자 그냥 밀어붙인 뒤 그대로 질주합니다. 충격 때문에 본인 위에 쓰러진 남성이 틈새를 잡고 아슬아슬 매달려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신호 위반에 중앙선 침범까지. 아찔한 고개 운전은 행인과 경찰관을 잇따라 치고도 5km에 걸쳐 2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차에 접근을 한 다음 시정장치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간 전속력으로 후진을 하는 바람에 제 발등을 넘어갔던 상황이고요. 광란의 질주를 벌인 건 사기 전과로 지명수배된 29살 김모 씨. 무면허 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수배 사실이 들통날까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안 내려다 훨씬 더 무거운 죄를 진 겁니다. 자, 무거우지 않아요.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과 특수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